자, 대구 빌리브 헤리티지 대박 5차 공매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계약률 정말 빠릅니다. 고충 이제 얼마 없습니다. 대구 상위 1% 현재 수익 계약 가능하며 분양가에서 최고 분양가가 18억, 13억까지 거의 5억 떨어진 금액으로 분양가의 25%, 30% 수익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40개가 계약이 되었으며 기회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산부동산에 문의 주시면 좋은 호수로 드리겠습니다. 지원금도 드리겠습니다. 자, 대구의 명동이죠. 동성로 시내를 내 앞마당처럼 사용할 수 있는 더샵 동성로 센트리얼 다시 시작합니다. 자, 선착순 지원금 대박 지원금이 있습니다. 용적률 제한이 되어서 중심 상업지역에 49층 초고층은 앞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동성로 센트리엘은 그 전에 건축심의를 완료해서 유일하게 동성로 시내 안에서 초고층 랜드마크가 될 희소성 있는 단지인 것 같습니다. 시내에서 초고층이면 49층이죠. 시내 동성로에 간판이 될 수 있는 단지인 것 같네요. 지금 보이시죠? 자, 안녕하세요. 대구 자산부동산 중개서주장입니다. 자, 오늘은 동성로 시내의 동성로 센트리엘입니다. 동성로 시내권의 바로 앞이며 중심 상업지역의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단지인 것 같습니다. 대구의 최중심에 초고층의 특급 조망과 고품격 라이프까지 즐길 수 있는 단지. 단지 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더샵입니다. 소비자가 인정한 넘버원의 브랜드죠. 고객 충성도도 1위, 브랜드 추천도 1위, 만족수도 1위, 더샵이 짓습니다. 더샵이라서 좋은 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단지는 지하 3층과 지상 49층으로 3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392세대 규모죠.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판매시설은 시내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지하 1층과 지상 5층까지 상가시설이 들어섭니다. 대지면적 2388평, 주차시설은 525대, 최대당 1.3대입니다. 판매시설도 62대로 구성이 됩니다. 392세대 전세대가 84타입으로 구성이 되고, 단지 3개동에는 단지 안에서 테크가든과 어린이 놀이터, 헬스그라운드, 그래스가든 등이 들어오며 1층에서 4층까지는 상업시설과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이 들어옵니다. 자, 24층은 피난안전구역이며 클린에어 시스템으로 향균 황토 덕트와 에너지 전력 환기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놀이터와 스쿨존이 만들어지며 주민공동시설로는 4층에 탁구장과 필라테스실, 피트니스, 실내 골프 연습장 등이 갖추어지며 경로당 등도 갖춘 단지입니다. 자, 84A타입은 호베이 판상의 구조이며 실외기실이 안방 뒷 발코니에 위치하고 현관 창고와 거실 팬들이, 드레스룸, 주방 다용도실 등을 갖추고 있어 넉넉한 수납을 갖추었습니다. 자, 무상 제공에는 불박이장과 손 세탁볼 하부장, 드레스룸, 윈도우 필름이 무상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용도실에 손 세부장, 하부장 굉장히 유용한 게 쓰일 것 같습니다. 자, 84B타입은 타워형이며 작은 방 2개와 거실 안방이 분리되어 있어 전형적인 타워형 구조입니다. 거실이 좀 더 넓은 구조이며 주방 뒤쪽에 실외기실이 있고 팬트리와 현관 창고 드레스룸이 있는 구조입니다. 자, 분양가입니다. 84A타입은 262세대로 5억8400에서 6억8000, 발코니 확장 비용은 2400만원입니다. 84B타입은 130세대로 5억9000에서 6억5500, 발코니 확장비는 2400만원입니다. 현재 네이버 매물을 보면 84A타입은 최저가 6억2600이고 84B타입은 6억53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최저가는 마피 2000정도 되어 있습니다. 무피도 있고 고층에는 피가 천이 붙어 있고 최고가는 8000만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현재 최저가보다 미분양물 대박 계약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저가입니다. 초고층부터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모델하우스 다시 오픈했습니다. 연락 주시면 빠른 상담과 좋은 층으로 선점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고층부터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자산부동산에 통해하면 지원금 더 많이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성로 시내의 앞마당처럼 즐길 수 있는 아파트, 초고층 아파트
이런 기회에 드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입지는 자, 현재 공중전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골절 보시면 10층 이상까지는 올라간 것 같네요. 내년 하반기 때 입주 예정입니다. 동성도 시내에 바로 앞에 있는 이 장점이 저는 굉장히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입지를 살펴보면 경대병원역까지 도보 2분 거리이고 현대백화점까지 3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동성로 시내가 바로 앞에 있는 위치죠. 모든 근린 상업시설이나 쇼핑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역이 주변이 많이 있어 중앙로역, 반월당역, 경대병원역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올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바로 옆에 2.28 공원이 있어서 도심 속에 공원도 누릴 수 있는 단지인 것 같습니다. 유해의 중구청, 시청 등 대구 중심지에 위치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단지입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엇보다도 시내의 상권을 바로 앞에서 즐길 수 있는 단지, 최고의 상권이 옆에 있어서 쇼핑뿐만 아니라 상가 이용하기에 너무 좋은 위치, 친구들 불러서 바로 앞에서 맥주 한 잔, 차 주차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관람차인 스파크가 바로 아파트 앞에 있어 야경이 최고일 것 같습니다. 자, 건축비도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되었죠. 탄소채로 아시죠? 이 부분에서 적합하게 하려면 많은 건축비가 들어갑니다. 현재 시세에서 대박 할인 맛비 4,000만원 혜택을 받아가시면 그만큼 저렴하게 이 동성도 시내에 84타입 LB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얘기 드렸듯이 상업지역에는 이제는 초고층을 못 짓습니다. 용적률이 제한이 되었죠. 근데 동성로의 센트리엘은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하여 있고 야 49층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시소성을 가질 것 같습니다. 자, 중구의 이 지금 도로가 공평로입니다. 저기 보이시는 SK뷰 보이시죠? 지금 가격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조만간에 동성로 SK 입주 시작을 알릴 겁니다. 그리고 빌리브, 저 보시면 빌리브, 맨 끝에 보시는 빌리브 정말 가격대가 많이 올랐죠. 대형 평수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내 안건에 시내에 제일 적합되어 있는 아파트는 동성로 센트리얼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모델하우스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예약을 하십시오. 최대한 지원금 혜택 드리겠습니다. 자산분석단에 문의 주시면 더 많이 지원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고충부터 최저가 대박 지원금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임하겠습니다. 주저 마시고 고충부터 선점하게 빠르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조건으로 최대의 결과를 내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